키다리쌤입니다. 오늘도 뉴욕 키다리쌤의 영상, 오늘 영상 꼭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포장지를 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보시기에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제목 보시고 이게 무슨 소린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제목을 붙였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대한민국이 좀 더 잘 살아야 된다라는 제목입니다. 대한민국의 GDP, 현재 2020년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GDP는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K-POP, K-뷰티, 그리고 노래, 드라마, 뭐 이런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1억 명의 팬클럽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뭐 그 외에 우리나라의 전자제품, 또 우리나라의 조선산업, 반도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대한민국이 세계 여러 나라의 경쟁 순위 중에서도 상당히 상위와 그리고 브랜드 가치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듣고 또 인정하시면서 몸으로 체험하고 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영상 한번 들어보시고 영상 내용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오늘 생각에서의 관점은 인구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여러 연령층들이 계실 겁니다. 현재 2019년 기준으로 해서 31,430달러라고 해서 세계은행에서는 대한민국을 고소득 국가로 분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행복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 연령층이 계실 텐데요. 1960년대 지나서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대한민국의 학교에서의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70명 이상 80명이 됐었습니다.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70명도 넘어서 1부제, 2부제를 하는 학교들도 종종 주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간반, 야간반도 있었고요. 대단했었죠. 한 학급의 학생 수가 70명, 8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시점으로 봤을 때 현재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내외라고 합니다. 지금 40년째로 생각한다 그러면 대략 28명, 26명이 한 학급당의 학생 수라고 합니다. 자, 제가 무엇을 얘기를 드리려고 하느냐면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가 대한민국의 큰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의 관점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대한민국이 1970년도에 학급당 70명이었다라고 기준으로 그냥 대충 잡았을 때 현재 30년이 지난 다음에는 학급당 30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반으로 줄었죠.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30년 후에 반은 15명, 12명이 한 학급당 학생 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0년이 지난다 그러면 수치상으로 봤을 때 한 반에 6명, 7명이 학교 수업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최저라고 합니다. 홍콩과 마카오, 한국이 최저의 출산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 합산으로 해서 한 명이 나올까 말까라고 하죠. 그래서 0.8명,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되는 기준점으로 출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부터 국민의 숫자, 나라 사람이 적으면 나라는 망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를 해서 본다 그러면 인도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인구는 무척이나 많습니다. 뭐 전 세계의 상위 퍼센트의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그 나라의 국민의 인구수는 넘쳐나죠. 자, 비교를 했다 보면 우리가 오래전에 연세 드신 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스웨덴의 저출산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1930년대에는 지속적인 출산율이 저조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과 비슷하죠. 출산율이 저조하게 되면서 이민자들이 속출을 하고 인구가 급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부랴부랴 아주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정부에서 임신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야근을 축소한다든지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아동수당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인해서 국가의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삼아서 최근에서는 스웨덴이 출산율 국가에서
벗어나서 나라의 안정적인 인구의 비율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은 한 해 태어난 숫자의 아이 수가 106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2017년도에는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36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자, 비교를 해서 한번 볼까요? 2019년도에 대한민국의 65세 이상의 노인의 비율은 14.9%라고 합니다. 2025년도에는 예상하기로 65세 이상의 노인이 20%가 된다고 합니다. 20%가 넘으면 그 나라는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자, 2028년서부터는 급감을 해서 5,194만 명의 대한민국 인구들이 줄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자, 한번 요 내용들을 수치를 들어보신 다음에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한 국가의 국민의 숫자가 적어지면 나라의 경제가 아무리 발전을 하고 복지정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나라의 인구 숫자가 적으면 망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존폐 위기마저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국민 3명당 1명이 65세이고요. 2027년에는 수혈을 할 수 있는 혈액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혈을 하려고 하는 공급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젊은 층이. 자, 이런 내용으로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서부터 시작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분야도 많이 있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있는 브랜드화된 상품과 주변에서의 제품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개인 개인으로는 어떤 생각을 느끼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개인으로서는 잘 살고 계시고 나는 떵떵거리고 있을 수 있는 부자라고 생각하시고 삶의 질에 있어서의 만족도가 높으신가요? 대한민국에서는 최근에 와서 헬조선 대한민국은 정말 못 살겠다. 미세먼지 때문에 못 살겠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낙후되어 있고 후퇴된 정치 속에서 못 살겠다.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크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외국에서 나와서 살고 있는 입장에서 한번 큰 가치로 생각을 해봤을 때 대한민국을 나와서 생각해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오히려 애국심이 더 많아진다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밖에서 보는 대한민국의 안쓰러운 점, 밖에서 보는 대한민국의 멋진 점 또한 높은 점들이 보일 수 있는 시각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요즘에 와서는 미국도 경제력이나 또한 취업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글로벌화의 시각으로서 향후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눈높이를 키우고 눈높이를 넓게 하고자 부모로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왜 잘 살아야 될까요? 현재의 3D 업종이라고 하는 몸으로 써야 되는 노동력에 있어서의 시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대부분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요양원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또 노인을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많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죠. 일본도 마찬가지로 베트남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노인 인구를 봉양할 수 있는 사람은 자국 사람이 없고 대부분 외국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자, 인구가 줄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잘 살고 있지만 인구가 줄게 되면 상품과 서비스를 할 소비자가 줄게 되고 그럼으로써 만들어내야 되는 재화 용역의 부분들이 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경제의 모든 모습들이나 경제 활동들이 줄고 또 오히려 후퇴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대한민국이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외국에서 자식을 키우고 외국에 나와서 공부를 했던 사람들 그리고 많은 외국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다시 대한민국을 가서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되는 모습에 일조를 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역군으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돈이 좀 더 많아지는 나라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정치와 복지정책 그리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실제 내 몸으로서의 피부의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을 아직은 못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러한 내용으로서 좀 더 발전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정책이라든지 대한민국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든지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외국에서 자식을 낳고 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마저도 또 그들의 2세와 3세들마저도 앞으로의 사회활동은 한국에서 가서 생활하고 싶다라는 욕구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인구 감소 원인이 뭘까요? 여성들의 노동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의 노동 인구가 늘어나고 여성들이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시간과 여건과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출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이라는 관점도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 성장이 12위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몸으로 느끼기에는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힘들고 빡빡하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출산이 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의 드리는 관점, 대한민국이 좀 더 잘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외국에서 나와 있는 외국에서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대한민국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강한 나라가 돼서 저출산이 벗어나고 우리나라의 모습 속에서 제2세, 제3세의 아이들이 한국에 가서 일을 하고 싶고 멋진 대한민국에 가서 일터전에 나의 삶의 시작점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발전될 수 있는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살고 있는 외국에 살고 계시는 많은 분들 부족하지만 또 외국에서 나와 살면서 직접적인 힘을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마음과 정신적으로 그리고 할 수 있다라면 때로는 행동으로서 대한민국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커질 수 있는 우리들이 일조가 되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제2세, 3세들이 나라의 국민이 적고 또 숫자가 적어서 대한민국의 존폐 위기마저도 거론하지 않는 그러한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강한 민족입니다. 나와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똑똑하고 대한민국 사람들 누구 한 사람 모자란 점 없이 다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한민국을 큰 입장에서 좀 더 눈을 크게 가진 입장에서 앞으로 저출산의 문제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존폐 위기 그리고 경제가 성장했던 만큼 마이너스 성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우리나라가 강하고 잘 살 수 있는 전 세계의 1등 나라가 될 수 있는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대한민국 국민 잘 살 수 있고 1등 국민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